최근에 그러니까 제 친구들 아니면 뭐 고등학교 선후배 개인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? 아니면 나 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?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. 아 선생님이 작년 겨울에 찍은 강의가 있던데 바로 그거 들으면 되나요?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런 주식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더라고요. 작년 겨울 아카데미에서 했던 과정이 되게 좋은 과정이긴 한데 근데 너가 듣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다. 너 HTS가 뭔지 아니요 몰라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주로 오라고 해서 뭐 허비트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어차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겠다 지금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방향을 잘 잡고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다른 분들한테도 좀 들어볼 수 있게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썼던 책은 이미 좀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을 좀 바로잡고 싶은 그런 책이었다면 이번에 한 강의는 뭐냐면요. 사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뭘 사야 될지 두리번거리는데 그 이전에 생각된 것들도 이미 많거든요. 아니 꼭 주식 투자만이 답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. 그 투자를 할 때 뭐도 되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. 그 주식에 올인해가지고는 안 돼요. 주식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집어넣을지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거든요.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데 투자란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조금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이번에 좀 만들고 싶었어요.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. 주식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뭐 하나에 꽂혀 가지고 그 기간을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도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이 방법을 써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수익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하나 가지고 밀고 가는데 가다 보면 안 통하거든요.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다시 점검을 하다 보면 투자의 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짚어드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들이 도움이 될지 이런 가이드들도 해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좀 빵꾸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잡고 아 내가 지금 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영역들을 발견하고 이걸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